거리두기 단계를 높였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로 사람들 모임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추운 날씨로 바이러스 확산과 실내 밀집 환경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연말 모임 등은 과감히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